오늘의 주인공 슈가님은 불과 10년 전 배달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? 진짜 몰랐어. 시대를 앞서갔다. 도대체 why? Why? Tell me why. Tell me why. Why? 20살 때 알바를 했을 때는 여기가 팀이 약간 좀 와해 되기 직전이었어요.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할 돈도 거의 없고 약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데뷔를 할 수 있을지 말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가지고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팀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20살의 슈가님은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데요. 오, 알바를? 그러던 어느 날. 비길 위 교통사고로 예상치 못한 어깨 부상을 입게 된 슈가님. 비길 위험해. 약간 앞이 좀 깜깜한 느낌이었어요. 이후 고통을 참고 참으며 데뷔부터 8년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온 슈가님. 아, 연습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. 2020년 결국 팔을 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어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죠. 어떡해. 퇴근하셨네. 네. 팀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슈가님의 아르바이트 당시 수익은 자 2012년 최저임금 4,580원을 기준으로 와 이때 진짜 낮았다. 콘서트와 동일한 3일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. 계산이 되는구나.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? 어렵게 했어요. 편의점과 배달 아르바이트 3일치 그리고 요걸 3일치 모아봤을 때 총 합 219,840원입니다. 얼마 안 되네. 3일치. 자 이러면 비교가 되겠죠. 현재 30살인 슈가님의 수입과 20살 당시 수입을 비교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하다. 10년 사이에 무려 7만 배 이상 상승했다는데요. 와 대박. 아니 7만 배는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단위 아닌가요? 진짜. 아, 7만 배 확대. 아직 어깨가 100% 회복 전이지만 팬들을 위해서 아픈 내색을 불태워버린 그 조심. 내가 더 아파 지금. 내가 아파 진짜. 방금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 중인 슈가님. 춤이 진짜 격하신데.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. 진짜 건강하세요. 인생 역전 알바생에서 사장급 된 스타 베스트 11. 1위는 방탄생활력 만렙 BTS 슈가님이 차지했습니다. 네.